오늘은 말이야 저기 포토카드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. 요새 포토카드를 이렇게 주는 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. 근데 또 디자인을 직접 해서 주는 사람은 잘 없잖아. 소싯적에 내가 그 포토샵 좀 배웠거든.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야 내가 뜬다고. 자동 선택 도구, 자르기 도구, 스포이드 도구. 이렇게 스포이드를 누르고 색을 빨아들이는 거야.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어?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네? 그러면 지우개로 컨트롤 Z. 어? 아니야 콩. 하던 거 하세요. 네. 컨트롤 Z? 네. 어? 아. 자, 어쨌든 그림을 내가 넣고 싶어서 직접 한번 그려볼 거예요. 디자인의 기본은 배치거든. 자, 이걸 이렇게 하고 채색을 좀 하고 싶은데 페인트통. 그거 어릴 때 그림판이랑 똑같구만. 페인트통 어디갔지? 이런 거? 아, 짜증나. 잠깐만, 이거 스포이트가 왜 해제가 안 돼? 저걸 확인 눌러야죠. 이거? 아. 그리고 여기 클릭하면? 어? 예쁘다. 벌써 완성도가 있다. 오, 저거만큼 좀 느낌 있는 거 같아. 그치. 이게 제가 이 컨셉을 생각해낸 사람이에요. 저거 그랬는데 10분 걸렸어. 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웃지? 아니, 하는 거 맞아 하시면 돼요. 어, 아, 이런 젠장! 오씨! 아, 커맨드 세트. 커맨드 세트. 다시, 여기, 이거, 여기 클릭하고, 커맨드 T. 어?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어, 이거 어때? 그림 안에 이렇게 있는 거지. 팝 아트 같은 느낌이. 괜찮은데? 느낌이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거 아까 코멘트 세트. 이게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?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? 위치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치요? 네. 거기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요,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, 느낌 있네. 그게 다 접근들이야. 아, 그런가? 여러분, 이거 우리 소중한 팬분들한테 쥐어짓 드리는 이 포토카드예요. 여러분, 장난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아, 내가 오늘 다짐하고 온 게 있잖아. 절대 보라색을 안 써. 사람들이 내가 무슨 보라색을 막 너무 좋아해서 막 보라색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난 보라색 없이도 잘 살아. 머리도 오늘 나 파란색 염색하고 왔다고. 서울이라고 내가. 아, 이걸로는 못 쳐요? 할 수 있어. 어떻게 해요? 내가 해볼게. 아니야, 내가 해볼게. 커맨드 스페이스. 아니, 피디님 나한테 이상하게 가르쳐줬지 지금. 피디님도 잘 못하지 이거. 한글 쓰고 싶은 거. 응. 커맨드 스페이스. 폰트는 어떻게 바꾸지? 주르르. 오. 왜 안 지워져?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? 어떻게 웃기는 거야? 아, 너무 짜증이다. 띄어쓰기 안 해도 돼요? 띄어쓰기는 없어도 되죠. 띄어쓰기 하는 거 귀찮아서. 이거 그냥 색깔을 조금 밝은 파랑으로 바꿀 거야. 이거 어떻게 옮겨요? 색깔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? 집에 가고 싶어요. 이 정도? 더? 더 어둡게? 이 정도? 응, 그 정도. 분위기가 있대.
미쳤는데요. 우울하지 않은 블루? 아... 그렇죠. 여기 앉아가세요. 앞으로 내가 내 앨범 아트웍은 직접 하기로 했어. 아휴, 다 했다, 다 했어. 집에 가야겠다. 이거 저기 실물 나오면은 어디 다른 회사에서 이거 또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딱 나오면 이렇게 보안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. 아이고, 갈게요.